뭔가 캐릭터로서 어떠한 변화를 줘야겠다. 은교와는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도 민기 선배님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스릴러 장르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만났고, 이 작품을 만났고, 또, 그때 당시에 또 생각했던 건, 한, 스릴러 장르에서는 여성이 어떤 희생양이 되고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 않고 조금 어떤 대면을 할수 있는 여성의 캐릭터가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네, 또 마침 그런 역할이 주어져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감독님 이런 지점이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그렇다네요.